안녕하세요. 고향 광주에 다시 할게요. 네. 자연스럽게 네. 자, 시작. 안녕하세요. 고향 광주에 나와 있는 광주의 딸, 자, 코보TV 리포터 백목화입니다. 아, 여기? 오케이. 문정원 선수 인터뷰에서 중학교 우상이 저였다고 했는데, 우상이랑 뛰는 기분이 어떤가요? 아, 원래 공격을 했었는데, 리베로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언니가. 아, 예. 끝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좀 더 해주세요! 아, 엄청 영광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어가지고. 진짜 우러러보던 선배 언니였는데, 진짜. 맨날. 잘생기고. 오늘 초청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와주셨는데 비용고지의 팬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비록 전남에서 게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게임장으로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자유질문. 하고 싶은 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서브를 제 서브를 보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잘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언니보다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웨이트를 겁나 열심히 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래도 많이 보고 연구해가지고 언니처럼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밥 한번 사나요? 에이, 밥이 고한 걸로 하면 진짜 진짜요? 사야죠, 사야죠. 오케이. 오케이. 저희도 가면 안 돼요?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못 들어가지. 코보TV 리포터 문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베로로 출전하셨는데 못하시는 게 없네요. 다 잘하는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항상 시합인 것처럼 연습을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약간 많이 불안,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에 좀 어제까지는 많이 불안했었는데 오늘 또 막상 하니까 좀 초반부터 잘 되니까 또 되는 날 된다고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프로 와서 고향에서 뛰는 건 처음이시죠? 네. 고향 팬들 앞에서 경기한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경기를 하러 어저께 왔는데 어제 식당에서도 막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시는 분들을 보고 너무 정겹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자주 저희 고향에서나 아니면 이제 연고지가 없는 데서 많이 열려서 자주 못 오시는 팬분들도 오실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보컵이나 이제 앞으로 시즌이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제 포지션이 리베로로 옮길 수도 있는 지금 자리에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마지막까지 저희 선수들끼리 다 단합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캠 많이 봐주세요.